신생아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후 한 달간의 체중 증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생아가 모유수유로, 분유수유로, 혼합수유로 잘 먹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체중 증가예요. 항상 동일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하는데 옷을 입고 젖지 않는 기저귀를 한 상태로 측정했다면 다음 측정도 같은 조건으로 비슷한 시간대에서 하세요. 얇은 옷을 입었을 때는 측정한 체중에서 마이너스 100g, 두꺼운 옷을 입었을 때는 측정한 체중에서 마이너스 200g에서 300g이 우리 아기의 체중입니다. 체중을 하루에 여러 번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자주 측정하는 것은 부모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후 2주까지는 1일 1회, 생후 2주에서 4주까지는 1주에 1회 정도 측정하세요. 아기는 생후 한 달간 매일 30에서 40g씩 성장하고 남아가 여아보다 체중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기간별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생후 첫날부터 3일간은 모든 신생아들은 병원에서 태어날 때 출생 체중보다 5에서 10%가량 줄어 있어요. 피부에 남아있던 수분이 빠지는 생리적 체중 감소인데 정상입니다. 초유를 먹는 아기들이 분유를 먹는 아기들보다 체중이 더 빠지고 느리게 늘어나지만 초유만 먹더라도 5일 후부터는 감량을 멈추고 체중이 늘어나요. 안심하고 모유수유 하세요. 생후 4일에서 10일 사이에 하루 평균 20g씩 성장하면서 출생 체중으로 회복하는지 꼭 관찰하세요. 표와 같이 7일 동안의 모든 체중 증가율을 관찰해서 평균 20g 이상 크면 잘 큰 겁니다. 생후 7일에서 10일 사이에는 줄어든 체중이 출생 체중으로 회복하거나 그 이상이면 잘 크고 있는 거예요. 분유수유가 모유수유보다 체중 회복이 빨라요. 완전 모유수유를 결심한 엄마들은 생후 10일까지 자주 젖을 물려주세요. 아기의 빠른 체중 회복을 위해 분유수유를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생후 10에서 30일 사이에는 매일 30에서 50g씩 성장하고 30일 차에 측정한 체중이 출생 체중보다 800에서 1200g 사이로 성장했다면 아기는 건강한 거예요. 다른 아기들의 체중 증가와 내 아기의 체중 증가를 비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출생 체중이 제각각이고 먹성과 아기의 위 크기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다른 아기와 내 아기를 경쟁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2017년 소아 청소년표를 기반으로 아기의 성장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체중 증가가 느린 아기는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경질적이고 잦은 수유를 합니다. 수면 시간이 짧고 식욕이 저하된 듯한 모습을 보여요.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라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죄책감이 들고 마음에 여유가 없을 거예요. 아기가 체중 증가가 느린 이유는 수유량이 적은 경우, 소화 및 흡수가 어려운 경우, 에너지 요구량이 높은 경우예요. 먼저 수유량이 적은 경우를 살펴볼게요. 아기의 빠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와 수유 횟수가 적은 경우인데 아기의 빠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미수가, 선천성 기형이 있는 아가, 분만 유도제로 사용한 아가, 황달이 심한 아가, 모유량이 적은 경우입니다. 엄마가 지나치게 엄격한 수유 스케줄을 정해놓고 수유를 한 경우 수유 횟수가 적어서도 체중 증가가 느릴 수 있어요. 소화 및 흡수가 어려운 경우는 설사나 구토가 잦은 경우와 대사장애, 알러지나 감염성 질환이 있을 때입니다. 장염이나 감기에 걸렸을 때는 일시적으로 체중 증가가 느릴 수 있어요. 아기가 위 식도 역류가 잦거나 유문 협착 증세가 있다면 체중 증가가 느릴 수 있으니 꼭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돼요. 에너지 요구량이 높은 경우에도 체중 증가가 느려요. 태아 알코올 증후군인 경우와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아기의 체중 증가를 촉진하는 방법은 첫 번째 보충 수유하기, 두 번째 캥거루 케어하기, 세 번째 엄마의 모유양 늘리기입니다. 보충 수유를 해서 아기에게 영양 공급이 추가되게 해주세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이려고 하지 말고 1회 수유마다 조금씩 더 먹여주세요. 보충량은 아기의 체중 증가가 느린 정도에 따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기의 하루 총 수유횟수가 8번이고 1주 동안 증가한 체중이 150g씩이어서 추가 50g 이상 더 체중이 증가해야 한다면 하루에 100ml를 8번 수유로 나누어서 1회마다 10ml씩 더 보충해 주세요. 그러면 아기의 체중이 증가할 겁니다. 만약 이렇게 먹였는데도 아기의 체중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하루 보충량을 100ml 이상으로 조금 더 늘려주세요. 캥거루 케어를 하면서 피부 대 피부 접촉을 하고 아기를 부드럽게 흔들고 마사지하는 것은 아기의 정서와 먹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분유 수유를 하는 아기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모유 수유와 혼합 수유를 하는 아기들에게는 엄마의 모유양을 늘려 영양을 더 공급할 수 있어요. 엄마, 마음이 너무 괴롭죠? 아기의 체중 증가가 느리면 우리 엄마들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가족들이 아기가 왜 이렇게 잘안 먹냐고, 왜잘안 크냐고, 왜 이렇게 말라 보이냐고,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엄마한테 하니까 엄마는 이 육아의 자신감이 그냥 더더욱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있던 모유양도 자꾸만 감소하는 원인이 돼요. 지금 너무 힘들지만 그렇다고 계속 힘들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때까지의 체중 증가는 우선 접고 앞으로 우리 잘 키우면 되는 거예요. 체중이 느리게 늘어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은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니까 잘 먹여서 우리 체중을 증가시켜 봐요. 우리 아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 엄마. 우리 아기가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 엄마.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봐요. 어제까지의 일은 다 잊어버려. 그냥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주에 아기의 체중을 늘려서 육아의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어요. 제가 응원합니다. 엄마 화이팅!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